한국 전체가 모두 가난했을 때 고생하시던 어머니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고생하시던 어머니를 그리는 두 가지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자라난 2세 작가 가운데 이혜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영어로 소설을 썼는데 할머니가 있는 풍경, 원래 원작은 Still Life with Rice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타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한 가지인데요. 그 작가 이 씨는 자기 외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2시간짜리 녹음 테이프 자그마치 50개를 녹음을 해서 그거를 영어 소설로 풀어냈습니다. 자신의 외할머니는 38선 이북에서 살다가 공산정권이 장악을 하면서 토지개혁을 했기 때문에 땅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또 기독교를 믿는 이유 때문에 큰 박해를 당했어요. 할머니가 이 피비린내라는 한국 전쟁을 탈출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남편과 그 큰아들을 먼저 남쪽으로 피난시킨 다음에 그 남아했는데 아이 참 안타깝게도 17살 남 그 큰아들은 북한에 남게 됐어요. 이산가족이 됐으며 또 남편이 디프테리아에 걸려서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쟁 후에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그때 큰아들은 북한에 또 삼남매를 여기서 혼자 키워 했던 그 할머니 그 이야기 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피난 내려오는데 뭐 남편도 없고 도와줄 큰아들도 없고 먹을 게 부족할 때도 자기가 먼저 먹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그래야 젖이 나와서 젖먹이를 살리고 그래야 기운을 차려서 나가서 일을 해서 온 식구 먹을 것을 구해올 수 있어서 그랬더라고 하십니다.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배고픈 아이들보다 먼저 밥을 먹어야 했던 그런 엄마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어머니의 모습은요, 우리 한국 남자들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는 그 초창기 G.O.D. 제 친구 하나가요 G.O.D.를 보고 God 이렇게 읽어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혼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G.O.D.가 노래한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어머님께라고 하는 노래죠. 자, 그 노래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난들다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 시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노래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게 고생하시던 어머니가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아버지 없이 식당을 차립니다. 그 어머니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앞자를 따서 식당 이름을 짓고 뭐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친척들이 와서 축하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밤이 급하도 너무들 좋으니까 축하하느라고 떠날 줄을 모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드디어 자정이 다 돼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정이 다 돼서야 돌아가서 피곤하셨는지 어머님은 어느새 깊이 잠이 들어버리시고는 깨지 않았어.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한 번도 말을 못했지만 사랑해요. 이제 편이셔요. 내가 없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사실 부모님께 사랑한다 이런 말을 대부분 잘 못했습니다. 그 사실 어른들께 이렇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그 할 기회가
참 없잖아요. 쑥스러워서 못하고 시간 다 지나서 못하고 나중에는 하고 싶은데 알아듣지를 못해서 못하고. 이 GOD의 그 어머님께가 발표된 다음에요, 이 가출 청소년들이 그 가출 청소년들 다룬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청소년들이 술집에 모였다가 가게 주인이 이 노래를, 어머님께라는 노래를 틀어드렸는데 하나같이 이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오열하는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 생각처럼 딱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나중에 형편이 피면 내가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겠지,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해서 건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야 할 열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이 열 가지 계명 가운데 이 열 가지 계명은 사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 살면서 지켜야 할 중요한 계명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인데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십계명 중에요. 1계명의 4계명은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예요. 그 다음에 6계명의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것인데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그 순서를 봐도 그렇고요, 내용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계명을 잘 연결시켜준 계명이 부모 공경에 대한 5계명이에요. 이 5계명이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나 부모님이 모두 생명의 수혜자라고 하는, 수여자라고 하는 데서 갔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사람이 생명이 잉태되는 그런 역사를 수행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그 사람을 만든 사역에 중요한 조력자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부모는 성경적으로 보아도 대단히 중요한 분이에요. 또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외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과 부모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다른 신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사람이 있었는데 부모님이에요.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그랬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공경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생명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업신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선포하면 모든 백성이 아멘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또 이 다섯 번째 계명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간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 이렇게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육체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부모를 공경하지는 않는 마음이 많이 생기면 사실은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뜻이 뭔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부모님을 중요시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읽은 데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의 그 공경하라 히브리어 뜻은요, 그 뜻이 무겁게 받든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해서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거죠. 부모의 교훈, 소원, 명령 가볍게 흘려듣지 말고 신중히 귀를 잘 기울이라 그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의 결정까지도, 결점, 부족한 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점까지도 존경으로 감싸 안으라는 겁니다. 함께 읽은 창세기 9장 18절 이하에는요, 노아와 그 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는 포도를 심고 그 포도 열매로 만든 포도주 마셨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몹시 취했습니다.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아무것도 덮지 않은 채로 누워버렸어요.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텐트 안에 들어갔다가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습니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 샘과 야벳이요, 겉옷을 가지고 둘이서 그래서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리기까지 했어요. 아, 노아가 이제 술 취한 게 깨서 잠이 깼습니다. 술에서 깼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이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들었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희 형제를 섬길 것이다 했어요. 이 함이 자기 아버지 노아가 벗은 것을 본 후에 도대체 어떻게 행동했을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문 25절과 그 이하의 구절에서 노아가 이 함의 후손 가나안에 대한 저주를 전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심각한 것이었으면 틀림없어요. 적어도 함은 아버지와 아들 간에 마땅히 지켜야 할 선, 지켜야 할 도리를 넘어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말을 했든지 행동을 했든지 그 형들에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지켜야 할 도리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유일하게 건짐을 받았던 노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조차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해서 건짐받았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아, 그런데 어떻게 술에 취해서 이렇게 옷을 다 벗고 망령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함이 아버지에게 행한 행동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궁금한 마음이 생기죠. 또 가나안은 왜 자기는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도 먼 후대에 있는 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 자, 가나안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이 구절이요, 성경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에 속합니다. 성경에 해석이 잘 안 되는 구절들이 곳곳에 나오는데요. 아, 우리는 여러분이 모든 것이 다 명확하게 해석될 거라고 생각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참 모호하게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시고요. 출애굽기 20장의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 아니라 3, 4대 자손까지 벌을 내린다.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아니 후손이 하나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 선조의 죄를 그대로 물려받아 징계를 당하는 거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요, 그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 받을 만한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옵니다. 레위기 18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를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앞으로 가나안 땅, 이 꿀과 뭐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가나안 땅이더라. 절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풍속대로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레위기 18장 7절에서 23절에 보면요,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다양한 성적인 범죄의 모습이 나와요.
아, 성경에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 것도 써놔도 되는가, 이럴 정도로요 참 정말 망측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정적으로 아주 방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이 미리 보였기 때문에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들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사람은 역시 죄인인 것을 이 노아의 경우를 보고서 알 수 있어요. 노아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다.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홍수에 다 떠내려가도 그 속에서 건진받은 영적인 거인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 때문에 그 마시고 취해가지고 온 옷을 다 벌거벗고 부끄러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제가 잘 아는 돌아가신 어른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참 영민하시고 아주 명철하고 일터에서도 아주 인정을 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분이 술을 들이기 시작하시면 뭐 인사불성들까지 드시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옷을 다 훌훌 벗어버리고 동네를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일이에요. 노아의 후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결국 회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집안이 엉망이 되고 참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노아가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잘못을 형제들에게 전하는 데서 아마 잘못을 범했던 것 같아요, 함이. 그런데 함의 후손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23절 이하에 보면 샘과 야벳은 아버지의 겉옷을 준비해 뒷걸음치고 돌아가서 벌거벗은 몸을 잘 덮어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눈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 고개도 돌리고 뒷걸음치고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6절, 27절에 보면요, 이 샘과 야벳은 노아로부터 축복의 예언을 받습니다. 부모의 결점을 덮으려고 했던 샘과 야벳은 축복을 받는 예언을 들어요. 그런데 성경 내용으로 보아서 아버지의 결점을 드러내려고 했던 함의 후손 가나안에게는 저주의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노아의 사건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계명을 잘 연결해 보면 생명을 주신 부모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알든지 얼마나 부족했든지 상관없이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반면에요,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부모를 저주하는 것과 비슷해서 하나님의 형벌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부모를 보살펴드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중요한 것은 연세가 드실 때입니다. 생산적인 활동을 더 이상 못하는 부모를 돌봐드리는 일이 중요해요.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부모를 젊은 사람들이 공경하는 일은 다 쉽게 합니다. 다 누구나 해요. 근데 가끔 신문에 나는 일이 있어요.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가진 재산을 전부 물려주고 노년에 자녀들이 자신들을 돌볼 것으로 기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대가 완전히 깨져버린 분들의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자식에게 물려준 재산을 다시 소송을 해서 어떻게 뺏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한국에서 뭐냐면 효도계약서예요. 효도계약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대신에 매월 생활비로 얼마를 부모에게 지급하고 또 매월 몇 번 이상은 부모님을 방문해야 되고 이런 걸 문서로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증여받은 재산을 부모에게 다시 반환한다는 내용을 작성해서 서로 사인하고 공증받는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런 효도 계약서를 권면하는 정도가 됐습니까? 디모데 전서 5장 8절에는요,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로해 주시고 육체가 약하고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부모나 심신이 아주 노쇠해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분명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고민이 따르는 일입니다. 어느 부모님이 젊은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가 길게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해드립니다. 그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서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에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려무나.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이렇게 하고요. 거의 그 편지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이 부모가 정신이 있을 때 자기 자녀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주셨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이제 어버이주의를 맞아서 우리에게도, 나이 드신 분들도 우리에게 한때 부모님이 계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부모님 가운데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다면 때가 지나면 정말 후회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 시간에 맞춰, 자녀의 시간에 맞춰서 기다리는 부모님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가 해드릴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귀한 공경을 어른들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물질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의 애티튜드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주신 그 어른들을 마음 깊이 공경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과거 부모님이 계셨던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지금 부모님이 계신데 그 공경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또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삶을 내가 제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모님을 주셔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어르신들을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계신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계명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어른들에게 귀한 공경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새겨서 이 땅에 귀한 믿음의 행보를 계속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